셀프 네일을 시작하시는 분들 안녕하세요. 네시쌤입니다. 네, 오늘은 폴리제를 이용해서 베이비 부머 네일을 해볼 건데 베이비 부머 네일. 네, 중간에 이제 그라데이션 연결을 할 때 네, 핑크와 흰색 부분을 자연스럽게 연결하는 게 생각보다 어렵죠. 큐어링을 한 다음에 전체 표면 파일링을 하게 되잖아요. 표면을 파일링하다 보면 내가 열심히 만들어놨던 그 중간 그라데이션 부분이 네, 망가집니다. 갈려서 없어지죠. 내가 처음에 이쁘게 만들었던 느낌하고는 전혀 다른 네, 어떻게 하면 베이비 부머 네일이 잘 나오는지 네시센만의 노하우 지금 바로 알려드릴게요. 네, 먼저 팔레트 준비할게요. 흰색 폴리젤이 필요한데 제가 흰색 폴리젤이 없어서 네, 투명 폴리젤로 흰색을 만들 건데 이 영상은 제가 저번 영상에 올렸는데 참고하시면 될 거예요. 네, 검지에 해볼 거고요. 지금 검지에는 제가 젤 본더, 그 다음 젤 베이스, 그 다음 젤 클리너로 닦았고요. 이 위로 폴리젤을 올릴 건데 네, 폼지로 할 거예요. 어떻게 하면 폼지를 잘 끼울 수 있는지에 대한 영상을 올린 적이 있는데 제가 오른쪽 상단에 카드 추가했으니까요. 그 영상 보시면 조금 도움이 더 되실 거예요. 폼지 밑으로 갖다 대서 이 폼지 끝부분이 살하고 손톱하고 분리되는 끝지점에 닿아야 됩니다. 그래야 지지에서 네, 연장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재단을 꼭 이 폼지가 끝으로 가게 해주시고 네, 이제 자를 때는 이렇게 손톱 이 모양대로 좀 자르면 되겠다 생각하고 잘라주시는데 손톱이 별로 없고 짧으면 더 깊게 파셔야 돼요. 저는 지금 손톱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맞춰서 자르면 손톱이 5mm 정도 있으니까 조금 더 들어가요. 그래서 그거 보면서 재단을 하시면 되고 손톱이 짧다 그러면 조금 더 깊게 파서 더 깊게 들어갈 수 있도록 재단해 주시면 되고 두 번째 칸에서 위쪽 부분으로 재단을 하면 되겠다 생각하고 네, 이렇게 재단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 끝부분이 여기 살이 닿았죠? 네, 딱 맞네요. 자, 손톱 가운데 갖다 대고 자, 이렇게 붙여주는데 이렇게 붙였는데 손톱하고 폼지하고 이렇게 떨어져 있잖아요. 그럴 때는 여기 절지선을 꼭 잘라주고 하셔야 됩니다. 네, 손톱이 위로 올라갔다는 얘기죠. 그래서 조금 더 위로 올려서 맞춰주고 붙이셔야 돼요. 자, 중앙도 맞췄고 옆에도 맞췄고 이쪽 네, 뜨는 거 없고요. 봤을 때 여기 조금 더 둥글게 맞추고 연장하는 부분 좀 더 얇게 하고 싶다 그러면 폼지를 더 눌러서 얇게 하시면 되는데 좀 넓게 하고 싶으면 이렇게 좀 이렇게 눌러서 펴주세요. 저는 너무 좁게 할건 아니어서 전 이 정도가 지금 딱 좋은 것 같아요. 자, 흰색 먼저 올려볼 거예요. 흰색. 자, 내가 원하는 길이에 맞춰서 떠서 올려줄 겁니다.
젤 클리너를 담을 딥펜디쉬 준비해 주시고 이 안에다가 젤 클리너를 담아 볼게요. 붓은 이 제품으로 사용해 볼게요. 붓에 젤 클리너를 묻혀주고 클리너 양 조절을 하고서 눌러주는 겁니다. 눌러서 컨트롤하기. 자, 눌러서 조절을 하는데 먼저 옆에 옆으로 눌러서 길이도 맞춰주고 폴리젤은 이렇게 컨트롤하기 너무 좋거든요. 만들기가 너무 좋기 때문에 여기서 내가 원하는 길이하고 두께를 맞추시면 너무 좋죠. 눌러서 살짝 눌러서 조절하시면 돼요. 옆에도 만들고 쉐입도 어떻게 할 건지 저는 코핀 쉐입으로 할 거예요. 끝으로 갈수록 좀 얇게 해주시면 좋겠죠? 그러면 파일링 할 일이 좀 없으니까. 이렇게 보면 내가 잘 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돌아서 한번 보는 거예요. 어디가 잘안 됐는지. 보니까 이쪽으로 조금 모였네요. 여기를 좀더 모아야 될것 같아요. 여기를 모아서 두께도 맞추고. 돌아와서 여기를 조금 더 모아야겠다 생각하고 모아주고 옆에까지 연결. 옆부분 꼼꼼하게 해서 해줍니다. 자, 이제 여기서부터 자연스럽게 연결할 거죠. 여기서부터 이렇게 쓸어줘도 되고, 이렇게 눌러서, 살짝 눌러서 밀듯이 올려도 됩니다. 자, 보면, 눌러서 살짝 위로 밀어주는 거. 눌러서 살짝 위로 밀어주면, 이렇게도 밀립니다. 살짝, 지그시 눌러서 위로 올려주는 거. 누르고 위로 올리기. 여기서 포인트는 너무 위까지 올라가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한 이쯤에서 자연스럽게 연결해 주시는 게 좋아요. 그 이유는 바탕에 지금 이 위까지 올라가면 위에는 핑크 폴리젤을 얹을 건데 지금 먼저 흰색 폴리젤을 깔았기 때문에 비쳐요. 그러니까 비침을 조금 덜하기 위해서는 이 부분을 좀 얇게 작업을 해주시는 게 좋겠죠. 네, 보시면 이 부분 얇게 눌렀기 때문에 조금 움푹 들어갈 수 있는데 이거는 걱정 안 하셔도 돼요. 다음 단계에서 제가 말씀해 드릴 거니까 여긴 살짝 들어가도 괜찮습니다. 살짝 들어간 부분 말고 이 위에 그 옆에 부분 좀 자연스럽게 연결해서 능선 조금 확인해 주면서 네, 해주는 거. 네, 여기 손톱 끝부분 두께 좀 맞춰주세요. 좀 얇게. 두께 좀 맞춰주기. 여긴 좀 얇으면 좋습니다. 얇게 해서 위로 조금 올려주세요. 네, 이렇게 지금 폴리젤 네, 연장을 했는데, 자,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연장하다 보면 이 옆부분이 좀 튀어나왔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조금 눌러서 좀 얇게 보이게 하기 위해서 옆면을 좀 눌러주면 좋습니다. 그러면 파일링 하는 게좀더 적어져요. 옆에가 이렇게 좀 두꺼우면 너무 무거운 느낌이 나기 때문에 옆면을 좀 눌러줍니다. 사이드 옆부분. 옆면을 좀 눌러주기. 옆면을 좀더 눌러주면 얇아 보입니다. 그러면 파일링 할때 옆에 크게 파일링 많이 안 해도 되겠죠?
그렇다고 연결한 부분도 너무 얇으면 안 되니까 잘 확인하면서 눌러주세요. 보면 여기하고 좀 다르죠? 조금 옆면 눌러볼게요. 네, 충분합니다. 이렇게 해서 큐어링 해볼게요. 네, 제가 1분 큐어링 했습니다. 자, 그 다음 해야 될건이 위로 바로 핑크 폴리젤을 바르게 되면 이 부분 경계선 자연스럽게 연결은 했지만 이 부분이 비쳐요. 이렇게 연결한 부분 비치고 이 핑크 폴리젤 바르고 표면 파일링 하다 보면 갈리죠? 폴리젤이 갈리기 때문에 중간에 해줘야 될게 있어요. 자, 해야 될건 흰색 폴리젤. 흰색 폴리젤 1 정도에, 그 다음에 핑크 폴리젤 2 정도 되는 양으로 섞어 볼 거예요. 자, 중간 컬러를 만드는 겁니다. 중간 컬러. 핑크하고 흰색이 중간 컬러를 만들어 주는 거예요. 그래야지 자연스럽게 연결할 수 있습니다. 볼게요. 흰색 폴리젤과 핑크 폴리젤의 중간색을 만들었어요. 이 중간을 연결해 줄 겁니다. 자, 이 중간색. 자, 중간 폴리젤 떠서 이 자연스럽게 흰색하고 연결된 이 부분 있죠? 여기다가 얹어 줄 거예요. 자, 이제 여기서 자연스럽게 연결할 거예요. 자, 눌러서 옆으로 연결하고, 옆면 자연스럽게 만들어주고, 또 눌러서, 옆부분 꼼꼼하게. 여기서 이제 밑으로 자연스럽게 쓸어서 연결해 주는 겁니다. 자, 자연스럽게 쓸어서 연결하니까요. 정말 흰색하고 핑크의 그 중간 느낌이죠? 정말 자연스럽게 연결됐죠? 자, 이렇게 자연스럽게 연결. 자, 위에도 마찬가지로 눌러서 자연스럽게 연결. 이 부분은 흰색이 아니고 핑크랑 흰색의 중간이니까 이 위에 핑크 폴리젤을 발라도요, 크게 비침이 없어요. 여기까지 흰색이 왔구나라는 느낌을 크게 받지 않습니다. 자연스럽게 연결해 주기.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게 흰색 폴리젤, 이렇게 쓸었을 때이 쓸었던 부분이 움푹 들어가도 괜찮다고 한건이 위에 중간 폴리젤을 얹을 거기 때문에 안에 좀 파여도 괜찮았어요. 중간 폴리젤을 얹어주면서 네, 네일 능선이 어느 정도 맞춰졌죠. 이렇게 해주면 정말 자연스럽습니다. 벌써 좀 자연스럽지 않아요? 네. 자, 이렇게 해준 다음에 제일 중요한 거 있죠. 옆부분. 폴리젤 위에 연장하다 보면 옆에가 되게 볼록해요. 아시다시피. 그래서 이 옆부분 사이드, 옆부분 좀 눌러서 얇아 보이게 하는 작업. 꼭 큐어링 하기 전에 이 옆부분 꼭 신경 써서 해주세요. 옆부분 좀 신경 써주기. 보면서 옆에 능선도 한번 확인해서 능선도 맞춰주면 정말 좋죠. 처음부터 여기 능선이 이쁘게 나오면 너무 좋아요. 파일링 할게 없게. 네, 이렇게 자연스럽게 연결했습니다. 네, 큐어링 할게요. 큐어링 다 됐고요. 여기서 해야 될건 이제 폼질을 제거할 거예요. 선생님, 핑크색 폴리젤 안 올렸는데요. 네,
안 올리고 먼저 전체 파일링, 쉐입을 잡고 올릴 거예요. 그래야지 자연스럽게 연결할 수 있어요. 자, 폼지 제거해 볼게요. 옆에 누르면 네, 잘 떨어집니다. 네, 미경화질 닦아 볼게요. 지금 제가 폼지를 뺀 건 충분히 지탱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빼줬습니다. 자, 여기서 전체 쉐입을 잡습니다. 자, 먼저 길이 네. 코핀 쉐입으로 잡을 거기 때문에 길이 줄여주시고 살하고 손톱하고 분리되는 끝 지점부터 안까지 모아서 작업하는 거 반대편도 마찬가지로 돌아서 쉐입이 맞는지도 한번 보면서 체크하면서 쉐입 잡아주세요. 자, 좀 더 모아야겠다. 네, 여기서 이제 해야 될 건 살짝 옆에 사이드 갖다 대서 기울인 다음에 옆면 좀 갈아줘야 돼요. 옆면을 좀 갈아줘야 네, 연장한 게 좀 날씬해 보이거든요. 두껍다라는 느낌이 좀 없기 때문에 옆면 좀 갈아주는데 갈다가 너무 많이 갈리지 않게 꼭 옆에 확인하면서 갈아야 돼요. 옆면 보고 갈아주기. 여기도 마찬가지로 갖다 대서 살짝 너무 많이 갈리는 건 아닌지 확인하면서 자, 됐습니다. 그다음 두께. 네, 이렇게 보고 두께 좀 갈아야겠죠. 네, 많이 두껍습니다. 뭐 지금 두께 너무 두꺼운데 베이비 부머 네일이니까 여기서 완성하고 탑젤만 바르면 돼요. 그래서 내 기존 자연 손톱보단 조금 더 두께가 있게 파일링 하시면 됩니다. 적당한 두께에 맞춰서 갈아주는데 이렇게 끝을 보면서 갈아주는데 옆으로 봤을 때 너무 눕혀서 갈면 여기 표면이 많이 갈릴 거니까 표면을 더 갈고 싶으면 눕히고 이쪽 위 프리지 부분만 갈고 싶다면 좀 더 세워서 갈아주시면 돼요. 그건 두께 조절은 내가 이제 보면서 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세워서 갈아주는 거 프리지 보면서 갈아볼게요. 자, 이렇게 됐으면 이제 옆에 네일 능선 봐야겠죠. 자, 능선 보면서 조금 튀어나온 부분 있으면 튀어나온 부분 갈아주고 웬만하면 여기 연결한 부분 있죠. 이 연결한 부분 튀어나온 것만 갈고 전체에 갈아주는 건 살짝만 갈아주세요. 왜냐하면 너무 많이 갈게 되면 자연스럽게 연결한 게 없어지겠죠. 그래서 튀어나온 것만 좀 집중적으로 그리고 없다 그러면 살짝 힘을 빼서 파일링하는 거. 네, 이렇게 전체 파일링 마음에 들었으면 지금 전체 위에 표면 파일링하면서 좀 갈렸을 거예요. 그래서 힘을 빼서 한 번 더 쉐입 좀 잡아주는 거.
네, 이렇게 됐으면 샌딩으로 한번 전체 비벼볼게요. 먼지를 털어주고 주변에 묻은 것좀 닦아볼게요. 네, 지금 이렇게 나와서 쉐입까지 아주 완벽하게 됐고요. 이 위로 이제 핑크 폴리젤 바를 건데 너무 많은 양은 안 하셔도 됩니다. 정말 적은 양. 위로 올려볼게요. 핑크 폴리젤은 크게 표면 파일링을 할게 아니어서 여기서 정말 완벽하게 마무리를 해주시는 게 좋아요. 자, 먼저 제일 중요한 큐티클 라인으로 소량 먼저 큐티클 라인으로 갈 거예요. 소량 큐티클 라인 가지고 최대한 턱을 없앨 거기 때문에 지금 이 부분이 살짝 두께감이 있으니까 한번더 끝을 눌러줍니다. 그러면 턱이 없겠죠? 자연스럽게 눌러주기. 끝부분 살짝 눌러주면 잘 퍼집니다. 두께감 있는 부분을 눌러주세요. 아주 자연스럽게 네, 잘 됐고 자 이제 여기서 핑크 폴리젤 위로 조금 올려주신 다음에 제일 중요한 우리 손톱의 하이 포인트라고 있죠. 큐티클 라인은 내려갔다가 점점 올라올 때 볼록 튀어나온 부분 그래서 점점 내려갈 수 있게 그래서 이제 옆으로 봐서 이 부분 눌러서 큐티클 라인은 눌러주고 여기는 좀 볼록 튀어나오게 만들어주고 하이 포인트 만들기. 이렇게 옆으로 봐서 확인하면서 이렇게 만들어주면 됩니다. 자, 앞으로 와서 한번 만들어 볼게요. 앞으로는 이제 감으로 이제 만들어 주시면 돼요. 이제 핑크 폴리젤 선에 좀 맞춰서 이제 제일 중요한 게 있어요. 여기서 핑크 폴리젤 대부분 이 코너 이 큐티클 라인하고 사이드 넘어가는 이 코너 부분이 볼록 튀어나오게 하시는 분이 있어요. 근데 우리 자연 손톱은 이 부분이 볼록 튀어나와 있거나 그러지 않죠. 살짝 눌러줘야 돼요. 그래서 이 부분 살짝 눌러줘서 이 부분 볼록 튀어나오지 않게 옆면 제가 항상 이 사이드 이쪽 부분 살짝 눌러주는 이유 얘기했죠. 날씬하게 보이기 위해서 이 부분 눌러서 작업하지 않으면 정말 두꺼워 보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 좀 눌러주는 거 눌렀을 때 효과 너무 좋아요. 누르니까 조금 더 날씬해 보이죠? 이 부분은 크게 두껍지 않게 해주시는 거 포인트 이쪽 부분 두꺼워도 이뻐요. 근데 여기는 너무 내 손톱이 넓어 보일 수 있으니까 눌러줍니다. 큐티클에서 사이드로 넘어가는 코너 부분. 이 부분 눌러주기. 네, 이렇게 해주면요. 너무 날씬해 보여요. 너무 이뻐. 여기서 이제 옆에 능선 한번 볼게요. 자, 능선 너무 자연스러워요. 자, 이제 여기서 이 핑크 폴리젤 자연스럽게 내려가면 되겠죠? 밑에 먼저 자연스럽게 연결을 했지만 여기 남은 걸로 또 쓸어서 자연스럽게 연결해주기. 자, 살짝 눌러서 연결해줍니다. 이렇게 쓸어도 되고,
지그시 눌러서 내리셔도 되고, 옆에 능선 보면서 최대한 파일링을 하지 않게. 이 부분이 딱 떨어지면 진짜 보기 싫잖아요. 이 부분 딱 떨어져 보이는 느낌 없게. 네, 이렇게 자연스럽게 연결됐습니다. 옆에 능선 보니까 괜찮아요. 네, 이렇게 해서 큐어링 해볼게요. 네, 큐어링 다 됐습니다. 너무 마음에 드는데 능선 보면 완벽해요. 여기서 그냥 탑질 발라도 될것 같아요. 만약에 여기 너무 잘 됐다 그러면 바로 탑질 진행하셔서 마무리 하셔도 되는데 이 위에 핑크 폴리제 부분이 조금 튀어나온 부분이 있다 그러면 네, 그 부분만 네, 파일링을 해서 네, 샌딩 작업까지 하신 다음 탑질하시면 되고 이 중간에 연결한 부분은 최대한 건들지 않는 거. 자, 이렇게 해서 한번 미경화제 닦아볼게요. 전 지금 사실 너무 좋은데 뭐갈게 없는 것 같은데 그래도 한번 조금 갈아볼게요. 살짝 아쉬운 부분 여기 좀 갈아서 갈아주는데 여기 연결한 부분은 최대한 갈지 않기. 큰 스크래치를 좀 없애주고 큐티클 라인에 한번더 깨끗이 닦아서 폴리젤 잔여물 있는지 확인하고 탑질 바를게요. 이 제품으로 발라볼게요. 만약에 이제 폴리젤 하다가 움푹 들어간 부분이 있으면 움푹 들어간 부분은 네, 탑젤을 조금 더 얹어서 맞춰주시면 좋습니다. 너무 완벽하게 나왔어요. 그러면 얇게 발라주면 되고요. 이 부분이 살짝 움푹 들어가서 이 부분 조금 탑재를 더 채우겠습니다. 네, 큐어링 할게요. 네, 어때요? 너무 자연스럽게 연결됐죠? 너무 이쁘다. 너무 이뻐요. 네, 베이비 부머네일. 네, 중간 연결하는 거 정말 어렵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려드린 방식대로 하면요. 전체 파일링 해도 전혀 갈릴 일이 없겠죠? 네, 꼭 이렇게 한번 도전해 보세요. 제일 중요한 건 연장했을 때, 옆면 꼭 눌러서 해주는 거. 그리고 핑크와 흰색의 중간 컬러를 만들어서 연결한 다음에, 그 다음에 폼짓 떼서 쉐입 잡고 표면 파일링 해주는 거. 마지막에 핑크 폴리제 올려서 네, 자연스럽게 연결해 주는 거 잊지 마세요. 네, 그렇게 하시면요. 폴리젤 무조건 성공입니다. 실패하실 일 없을 거예요. 여러분들, 영상이 조금 도움이 되셨나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꼭 눌러주세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